오늘 오후 3시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법, N번방 후속 입법, 과거사법, 김관홍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협력으로 45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하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얻은 잠수사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도 열렸습니다. 오늘 통과될 법 하나하나는 민생, 경제, 안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국회에 따라 붙었던 많은 오명을 21대 국회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수많은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습적 보이콧, 장애투쟁이 TV 화면을 장식하는 일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원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를 제때 열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립니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도,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방안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유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연등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불교의 대표 행사인 연등 행사를 취소하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불교계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위기가 하루속히 종식돼 모든 국민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불교계의 발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생활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한만호 씨를 통영에서 서울로 이감시키고 집요하게 추궁했고 끝내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친박 정치인들에게 6억을 줬다는 진술은 철저히 덮어버렸습니다. 검찰은 조기 석방과 사업체 유지, 가족 안위를 믿기로 한시를 회유했습니다. 한만호 씨가 검찰에 73번이나 불려나갔는데 조서 작성은 5번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짓 진술을 암기하고 재판에 대비한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잘하면 전역을 주고 잘못하면 모욕적으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장은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출석 한 번 안 시키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역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검찰은 비망록의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습니다.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습니다. 한만호 씨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법원에도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